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94쪽이죠. 1. 법의 종류, 가정법의 종류와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법이라는 것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 형태를 말합니다. 법에는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설법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으로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영어 문장의 대부분은 거의 다 직설법이죠. 자, 명령법은 말 그대로 말하는 사람의 명령, 요구, 금지 등을 나타낸 것으로 명령문을 말하죠. 동사는 항상 원형을 씁니다. 가정법은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거나 상상할 경우에 쓰이는 것으로 보통 접속사 if와 함께 쓰입니다. 자, 기본 예문 1번을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법에 대한 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먼저 1번의 동그라미 1번 직설법 예문이에요. She goes to church on Sundays. 여기에 on Sundays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Sunday에 S가 붙어서 복수니까 on Sundays는 그냥 일요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일요일마다 매주 일요일 이런 뜻의 every Sunday의 뜻입니다. 따라서 She goes to the church on Sundays. 그녀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평서문으로 직설법에 속하죠. 여기 동사 goes는 현재의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Did he refuse our proposal? Refuse는 거부하다, 거절하다 이런 뜻이고요. Proposal은 제의, 제안 이런 뜻이니까 Did he refuse our proposal? 그가 우리 제안을 거부했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장은 의문문으로 역시 직설법이 되겠습니다. 동사 refuse가 의문문을 만드는 조동사 did를 앞세워서 did he refuse? 자, 이런 식으로 과거의 어떤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명령법에 관한 예문을 보겠습니다. Don't speak ill of others. Speak ill o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말 많이 나왔죠. Speak ill of 또는 speak badly of 하면 뭐뭐를 나쁘게 말하다, 뭐뭐를 험담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반대말은 ill이나 badly 대신에 well을 써서 speak well of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뭐를 칭찬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Don't speak ill of others.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은 여기 speak 앞에 don't를 붙여서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명령문을 만드는 것이죠. 부정명령문도 명령문이니까 명령법에 속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죠. Let him do as he likes. 자, 여기 as는 뭐뭐대로, 뭐뭐와 같이 이런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Let him do as he likes.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어요. 동사원형 let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니까 명령법이 되겠죠. 자, 이 문장 같이 let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원형 이런 형식의 명령문을 간접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통해서 제3자인 목적어 힘이 동사원형 do라는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니까 간접 명령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간접 명령은 1인칭 또는 3인칭에 대한 명령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여긴 목적어 힘, 즉 3인칭에 대한 명령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음 동그라미 3번 가정법 예문을 보겠습니다. If I knew his email address, I could send an email to him. If I knew his email address, 내가 그의 이메일 주소를 안다면 I could send an email to him. 그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석되죠. 자, 이 문장은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말한 것이니까 가정법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의 이메일 주소를 몰라서 나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없다. 이런 말과 같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if I knew의 knew와 I could send의 could send는 가정법 동사로서 과거 시제가 쓰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4번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령법에 관한 예문들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직접 명령을 보시죠. Drag the chair over here. Over her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Over here 하면 이쪽으로 또는 이쪽에 이런 의미로 말하는 사람의 방향으로 가까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over there 무슨 뜻이겠어요? 저쪽으로 또는 저쪽에 이런 의미겠죠. 말하는 사람의 방향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의 차이점을 꼭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Drag는 타동사로 끌다, 끌어당기다 이런 의미니까 자, 해석해 보면
drag the chair over here. 의자를 이쪽으로 끌고 와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직접 명령, 즉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 you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주어 you는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설명 예문을 보시죠. Don't be stupid, John. 해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보같이 굴지 마, John.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은 don't와 동사 원형 be가 결합된 형태의 부정명령이죠. 그래서 don't 대신에 do not을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역시 상대방에게 직접 명령하는 직접 명령이 되겠어요. 자, 다음 기본 예문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간접 명령이 나옵니다. Please let me know the day of your departure. Let me know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Let me know 뭐뭐 하면 내가 뭐뭐를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니까 뭐뭐를 내게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eparture는 출발이라는 뜻이니까 the day of your departure 무슨 뜻이겠어요? 당신의 출발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해석해보면 Please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주세요. The day of your departure. 당신의 출발일을. 정리하면 당신의 출발일을 내게 알려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let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원형 하면 간접 명령으로 1인칭 또는 3인칭에 대한 명령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긴 목적어가 me니까 1인칭에 대한 간접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Don't let him do it. Don't가 와서 부정이니까 그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let으로 시작하는 간접 명령의 부정형은 직접 명령을 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let 앞에 don't나 do not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on't let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원형 이런 형태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 예문 2번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명령법에서 주의할 용법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니까 자, 함께 보시죠. Clean your room and I'll give you this toy. Clean your room. 네 방을 치워라. And 그러면 I will give you this toy. 너에게 이 장난감을 주겠다. 다시 말해 네 방을 치우면 너에게 이 장난감을 주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처럼 명령법 다음에 and가 오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의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if를 이용해서 문장을 바꿔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바꿔보죠. If you clean your room, I'll give you this toy. 자, 해석해보면 If you clean your room, 만약 네가 방을 치우면 I will give you this toy. 나는 너에게 이 장난감을 주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앞에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명령법 and 뭐뭐는 if절로 바꿨을 수 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Clean your room or you'll be punished. Clean your room. 네 방을 치워라. Or 그렇지 않으면 you'll be punished. Punish가 벌을 주다 이런 뜻이니까 be punished는 벌을 받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해보면 네 방을 치우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명령법 다음에 or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명령법 플러스 or 뭐뭐 하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들어가니까 if not 또는 unless를 이용해서 문장을 전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환해 보죠. If you don't clean your room, you'll be punished. Unless you clean your room, you'll be punished. 자, unless가 쓰인 문장을 보면 if가 쓰인 문장과 달리 뒤에 don't가 없죠. unless는 그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있으므로 not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두 문장 다 만약 네가 방을 치우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3번부터 6번까지는 모두 가정법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마음의 세계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가정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표시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음속으로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볼 수도 있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혀 되지 않는 일이 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일을 주장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가정법이라고 해서 이름 그대로 어떤 일을 가정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세계에 떠오르는 일을 나타내는 법이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추측, 의심 또는 요구, 제안, 주장 또는 양보 이런 것들을 다 가정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3번 가정법 현재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현재 또는 미래의 불확실한 일에 대한 가정, 상상, 소망, 양보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상관없이 항상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가정법 현재 용법 중에서 조건절을 쓰이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가정법 현재가 조건절과 사용되면 주로 현재 또는 미래의 불확실한 일에 대한 가정, 상상을 나타냅니다. 이때 조건절에는 if 플러스 주어, 자,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또는 현재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will, shall, can, may 같은 조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조동사 없이 그냥 현재형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조건절의 가정법 현재로 동사 원형을 쓰는 일은 거의 없고 보통은 그냥 직설법 현재로 현재형 동사를 씁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예문을 보시죠. 1. If he be honest, I will employ him. If he is honest, I will employ him. If he be 또는 is honest, 그가 정직하다면 I will employ him. Employ는 고용하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그를 고용할 것이다. 정리해보면 그가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 조건절인 if절에 동사 원형 be 또는 현재형 is가 왔고 주절을 보면 조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인 will employ가 왔으니까 가정법 현재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현재 그가 정직한지 안 한지 잘 모르는 거니까 현재 사실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따라서 가정법 현재를 쓰는 것입니다. 현대형에서는 if절에 동사원형보다는 현재형을 더 많이 쓰니까 if he be honest보다는 if he is honest 이 문장이 더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가정법 현재가 귀원문에 쓰이는 경우를 보죠. God bless you. 자, 해석을 해보면 신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이런 의미의 귀원문입니다. 여기서 주어는 God, 3인칭 단수인데 동사는 bless, 즉 동사 원형이 나왔죠. 이처럼 기원문은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동사 원형이 쓰였다는 점과 그리고 기원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점에서 일종의 가정법 현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시죠. May he succeed. 자, 해석해 보면 그분이 성공하시기를 이런 의미죠. 역시 기원문으로 succeed라는 동사 원형이 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니까 가정법 현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 문장과 다른 점은 문장의 맨 앞에 may라는 조동사가 있다는 점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5장 조동사 편에서 may가 귀원문에 사용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처럼 귀원문은 보통 may를 써서 may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형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설명 예문 3번에 동그라미 2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Long live the king. 자, 해석해보면 왕께서 장수하시기를 이런 의미죠. 여기 live도 동사 원형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가정법 현재입니다. 자, 이 문장은 부사 long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제일 앞으로 보내고 주어 the king과 동사 live가 도치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원문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예문들 같이 관용적 표현이 많이 쓰이죠. 이러한 기원문들은 그냥 외워서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본 예문 3번의 동그라미 3번을 보면 가정법 현재가 명사절에 쓰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함께 보시죠. He insisted that she be sent to the hospital at once. He insisted. 그는 주장했다. 자, 뭘 주장했습니까? That she be sent to the hospital at once. At once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At once는 즉시 당장 이런 뜻으로 immediately와 뜻이 같으니까 그녀가 즉시 병원에 보내지기를. 다시 말해 그는 그녀를 즉시 병원에 보낼 것을 주장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 insist 같이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소망을 나타낸 동사가 오면 that절에 동사 원형이 오죠. 자, 여기에서 동사 형태, 즉 be를 보면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영식 영어에서는 that절에는 should be, 즉 동사 원형보다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이 문장은 that절에 should를 넣어서 다음과 같이 써도 됩니다.
He insisted that she should be sent to the hospital at once. 자, 여기서 이 문장을 딱 보고 여러분들 중에 이거 어디서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에 5장 조동사에서 should에 관해서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모두 기억하시죠? 자, 잠깐 74쪽 기본 예문 2번에 3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 She insisted that he go to the hospital immediately. She insisted that he should go to the hospital immediately. 자, 이번 문장 이미 배운 거니까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죠. 그 여자는 그가 즉시 병원에 갈 것을 주장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insist 같이 주장, 명령, 소망, 요구, 제안을 나타낸 동사가 오면 대절의 should가 관용적으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미국 영어에서는 대절의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쓰는데 법이라는 것은 바로 동사 형태를 말하는 것이니까 동사 원형이 쓰였기 때문에 바로 가정법 현재라는 것입니다. 관련 동사로 insist where도 order, 명령하다, desire, 원하다, wish, 소망하다, request, 요구하다, suggest, 제안하다, propose, 제안하다 이런 동사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본 예문 3번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양보절에 쓰이는 경우를 보죠. Cost what it may, I will buy the painting. Cost what it may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사 원형, what 주어 조동사 이런 형식의 구문은 양보의 의미로 아무리 또는 비록 뭐뭐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whatever 또는 no matter what 주어 조동사와 같은 의미가 되죠. Cost는 가격이 얼마 들다 이런 의미니까 자 해석해보면 Cost what it may. 그것의 값이 얼마가 들더라도 I will buy the painting. 나는 그 그림을 살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의 값이 얼마이든 나는 그 그림을 살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Cost what it may. 즉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언뜻 보기에는 명령법 같지만 이것은 명령법이 아닙니다. 해석한 바와 같이 양보의 의미를 갖는 양보의 부사절로서 가정법이죠. 자, 코스트가 동사 원형이니까 가정법 현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양보절인 cost what it may를 양보의 의미가 보다 확실한 whatever나 no matter what을 써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Whatever it may cost, I will buy the painting. Whatever it costs, I will buy the painting. No matter what it may cost, I will buy the painting. No matter what it costs, I will buy the painting. Whatever나 no matter what으로 시작하는 양보절에서는 조동사를 쓰지 않고 여기처럼 cost 이렇게 현재형 동사를 써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설명 예문 3번의 동그라미 4번을 보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양보절의 예가 하나 더 나옵니다. 자, 함께 보시죠. Try as you may, you cannot do it in a week. Try as you may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사 원형 as 주어 조동사. 자, 이와 같은 형식의 구문도 양보의 의미를 가져서 아무리 뭐뭐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됩니다. However 또는 no matter how, 부사 주어 조동사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try as you may,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you cannot do it in a week. 너는 일주일 안에 그것을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너는 일주일 안에 그것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양보절인 try as you may에서 자, try를 보면 동사 원형이죠. 동사의 형태가 동사 원형이니까 가정법 현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however 또는 no matter how로 고쳐보죠. However hard you try, you cannot do it in a week. However hard you may try, you cannot do it in a week. No matter how hard you try, you cannot do it in a week. No matter how hard you may try, you cannot do it in a week. 자, 여기서 however나 no matter how 다음에 부사 hard가 쓰인 점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However나 no matter how 뒤에는 부사나 형용사를 동반해야 하는데 자, 의미를 보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말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런 의미니까 의미상 부사 hard가 쓰인 것입니다. 또 조동사 may를 쓰지 않고 그냥 현재형으로 try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양보절의 형태가 하나 더 있죠. 본책에는 없으니까
잡서 있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Be it ever so humbl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Be it ever so humble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주어, ever so 형용사하면 아무리 뭐뭐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양보구문입니다. 마찬가지로 however 또는 no matter how 형용사 주어 조동사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자, 해석해 보면 be it ever so humble. humble은 초라한, 보잘것없는 이런 의미니까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만한 곳은 없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내 집만한 곳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be it ever so humble 역시 양보절로서 여기 be는 형태가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가정법 현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however와 no matter how를 써서 고쳐보죠. However humble it may b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However humble it is, there is no place like home. No matter how humble it may b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No matter how humble it is,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여기서 maybe는 현재형 is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가정법 과거로 넘어가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나 상상을 나타냅니다. 즉, 현재 사실인 어떤 일이나 상황을 사실과 반대되게 가정하거나 상상해보는 것이죠. 이때 쓰이는 동사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가정법 과거가 조건절에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니까 만약 뭐뭐이라면 뭐뭐일 텐데 이런 의미로 해석되죠. 조건절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이 오는데 비동사일 경우에는 대개 were가 옵니다. 그리고 주절은 주어 플러스 would, should, could, might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옵니다. 형태는 과거지만 의미하는 시제는 현재라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예문을 보시죠. If I knew her cell phone number, I could call her right now. 자, 셀폰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셀폰은 셀룰러폰과 같은 말로 핸드폰을 말하죠. 또 이동전화라는 뜻으로 모바일 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핸드폰이란 말은 콩글리시입니다. 영어에서 쓰지 않으니까 셀폰, 셀룰러폰 혹은 모바일 폰 이렇게 말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해석해보면 If I knew her cell phone number, 만약 내가 그녀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I could call her right now. 나는 지금 당장 그녀에게 전화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여기를 보면 if 절에 동사로 과거형 knew가 쓰이고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 형태인 could call이 쓰여서 가정법 과거가 된 거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 거니까 직설법 현재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표현한다면 사실은 내가 그녀의 핸드폰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녀에게 전화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죠. 자, 이 문장을 직설법 현재로 바꿔보겠습니다. As I don't know her cell phone number, I can't call her right now. 자, as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니까 As I don't know her cell phone number, 그녀의 핸드폰 번호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I can't call her right now. 나는 지금 당장 그녀에게 전화를 할 수 없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직설법에서는 don't know, can't call 이런 형식으로 동사는 현재형 이렇게 됐죠. 가정법이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정법 과거가 조건절에 쓰이는 경우 주의할 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if절에서 비동사는 원칙적으로 주어의 인칭, 수에 상관없이 were가 쓰이지만 구어체에서는 주어가 1인칭, 즉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were 대신에 was를 쓰기도 합니다. 잡서 예문을 보시면 If I was you, I would not accept it. If I was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not accept it.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자,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If I was you, 자, 이것을 보시면 비동사로 were가 아닌 was가 쓰였죠. 자,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If I were you 이렇게 되어야 하지만 구어체에선 여기처럼 주어가 1인칭 단수 I일 때는 were 대신에 was를 써서 If I was you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자수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What would Alex say if he was here? What would Alex say? 자, Alex이 뭐라고 말할까? If he was here, 그가 여기 있다면. 자, 정리해보면, 만일 Alex이 여기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if 절에서도 주어가 3인칭 단수 he니까 were 대신에 was가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was는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는 상황, 즉 구어체에서 흔히 쓰이긴 하지만 그다지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if 절에 조동사가 쓰일 경우 그 조동사는 과거형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습서에 있는 예문을 보죠. If I could speak Japanese, I would talk to that Japanese. If I could speak Japanese, 만약 내가 일본어를 말할 수 있다면 I would talk to that Japanese. 나는 저 일본인에게 말을 걸 텐데.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앞에 Japanese는 일본어, 뒤에 Japanese는 일본인 이런 뜻입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if 절에 could라는 과거형 조동사가 쓰였죠? 자, 이처럼 가접법 과거에서 if 절에 조동사가 쓰일 경우 그 조동사는 과거형이 된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기본 예문 4번의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조건절에서 접속사 if를 생략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Were I in your place, I would accept the offer. Were I in your place,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I would accept the offer.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텐데. 이런 얘기죠. 조건절에서 접속사 if를 생략하게 되면 비동사 플러스 주어의 어순으로 도치가 되어 If I were in your place가 Were I in your place 이런 식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I wish it were true. I wish it was true. 자, 일단 먼저 해석해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좋으련만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비동사의 가정법 과거는 원래 were로 써야 하지만 구어체에서는 was도 가능하다고 했죠. 자, 이처럼 I wish 플러스 가정법 과거 형태가 되면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런 의미로 현재에 있어서 실현하기 곤란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서 유감이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I am sorry를 써서 직설법으로 고쳐볼 수가 있죠. I am sorry, it is not true. 직설법이니까 it 다음에 비동사가 현재 is가 되고 사실이 아니라는 부정이 되어야 하니까 not을 쓴 것입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as if 플러스 가정법 과거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talks as if he knew nothing about it. As i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의미로 as though와 뜻이 같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He talks, 그는 말한다. As if he knew nothing about it.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정리하면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as if 다음에 나오는 동사 new는 가정법 과거로 쓰인 것이죠. as if 또는 as though 플러스 가정법 과거는 주절과 같은 때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주절 동사의 시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니까 해석할 때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여긴 주절의 동사 talks가 현재니까 as if 다음 가정법 동사 new는 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위의 문장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하면 그는 현재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현재 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문을 보시죠. He talked as if he knew nothing about it. 자, 이 문장은 앞 문장에서 주절 동사가 과거 talks로 바뀐 것 말고는 똑같죠? 자, 해석해 보면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왔으니까 주절과 같은 때를 나타낸 것이 되고 따라서 주절 동사 talked가 과거니까 가정법 동사 new도 과거가 되겠죠? 과거의 의미를 살려서 문장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해보면 그는 그때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때 말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정법은 시제일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제일체 예외가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8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시죠. He looks as if he were ill. He looks as if he was ill. 자, 해석해 보면 그는 아픈 것처럼 보인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자, 여기서도 as if 다음에 비동사가 were 또는 was로 가정법 과거가 왔으니까 주절의 동사와 같은 때를 나타내죠. 즉 주절의 동사 looks가 현재니까
가정법 동사 was 또는 was는 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현재 아픈 것처럼 현재 보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기본 예문 4번에 동그라미 5번을 보면 if we were not for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I would fail. If it was not for your help, I would fail. If it were not fo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If it were not for 뭐뭐 하면 만약 뭐뭐가 없다면 이런 의미의 관용 표현이죠. 구어체에서는 가끔 were 대신에 was를 쓰기도 합니다. 자, 문장을 보면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또는 If it was not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다면 I would fail 나는 실패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f it were not for 역시 가정법 과거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if를 생략하면 were it not for 뭐뭐 이런 식으로 도치되죠. 자, 그럼 이 문장을 if를 생략해 보겠습니다. Were it not for your help, I would fail. 자, 다음 동그라미 6번을 보시면 It is high time 플러스 가정법 과거가 나옵니다. 자, 함께 보시죠. It is time we started the work. It is high time we started the work. It is high tim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High는 생략할 수 있죠? It is time 하면 이제 뭐뭐 할 시간이다, 뭐뭐 할 때이다 이런 의미의 관용 표현입니다. Time 앞에 high가 붙으면 당연이나 필요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죠. 자, 해석해 봅니다. It is time we started the work. 이제 그 일을 시작할 때이다. 자, high를 넣어서 It is high time we started work.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일을 시작할 바로 그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It is time 다음에 나오는 started는 가정법 과거죠. started가 과거형이라고 해서 시작했던 때이다. 이렇게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It is time 다음에는 보통 가정법 과거가 쓰이는데 가정법 과거 말고도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for a to 부정사 이런 형식을 써서 단문으로 고칠 수도 있죠. 자, 고쳐보겠습니다. It is time we should start the work. It is high time we should start the work.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start the work. It is time that we should start the work. It is time for us to start the work. It is high time for us to start the work. 우측에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It is high time we were going home. It is time we were going home. 자, 해석해 보면 이제 우리가 집에 가야 할 때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역시 were라는 가정법 과거 동사가 쓰인 It is high time 혹은 It is time plus 가정법 과거 구문입니다. 자, 다음 5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예문들이 나오는데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나 상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쓰이는 동사 형태가 과거 완료형, 즉 head PP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가정법 과거 완료가 조건절을 쓰이는 경우입니다. 과거의 사실을 반대하는 가정이니까 자, 해석은 만약 뭐뭐이었다면 뭐뭐이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형식을 살펴보면 조건절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ead pp, 주절은 주어 플러스 would, should, could, might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예문을 보시죠. If we had had a rope, we could have saved him. If we had had a rope, 우리가 밧줄이 있었다면 we could have saved him. save는 여기서는 구하다는 의미니까 우리는 그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즉 밧줄만 있었다면 우리는 그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이 됩니다. if 절에 head pp, 즉 head head가 오고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형태인 could have saved가 나오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이 문장을 직설법 과거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직설법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밧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구할 수 없었다. 자, 이런 말이니까 다음과 같이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As we didn't have a rope, we couldn't save him. 자, 이제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조건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이는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중에 if 절에 could have pp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습서에 있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If I could have answered the question, I would have been employed. If I could have answered the question,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었다면, I would have been employed. 나는 채용되었을 텐데, 이런 의미죠. if절에 조동사가 쓰이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여기처럼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의 의미를 첨가하기 위해서 조동사 could가 쓰여서 could have answered, 이런 식이 된 것입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조건절에서 if가 생략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Had you gone by subway, you could have saved time. Had you gone by subway? By subway 동그라미 쳐보세요. Subway가 지하철이라는 뜻이니까 by subway 하면 지하철로, 지하철을 타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통수단 앞에 by라는 전치사가 쓰면 뭐뭐로, 뭐뭐를 타고 이런 의미가 되죠. Had you gone by subway? 만일 네가 지하철로 갔었더라면 you could have saved time. 여기 save는 절약하다는 뜻으로 save time 하면 시간을 절약하다 이런 뜻이죠. 앞에 동그라미 1번에서 배운 save는 구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You could have saved time. 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정리해보면 만일 네가 지하철로 갔었더라면 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앞에서 가정법 과거를 설명하면서 조건절에서 접속사 if를 생략하게 되면 비동사 플러스 주어 이런 어순이 된다 그랬죠? 여기서도 원래 if you had gone by subway 이랬던 것이 if가 생략되면서 had you gone by subway 이런 식으로 조동사 had가 주어 you 앞으로 나가서 조동사 플러스 주어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if가 들어간 원래 문장으로 바꿔보죠. If you had gone by subway, you could have saved time.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인 문장이 나오네요. 자, 함께 보시죠. I wish it had been true. I wish가 나왔으니까 자, 해석해 보면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좋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됩니다. I wish 플러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뭐였다면 좋을 텐데 이런 의미로 과거에 실현되지 않았던 소망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어요. 따라서 이 문장은 달리 말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유감이다. 이런 의미니까 가정법 과거와 마찬가지로 I am sorry를 써서 직설법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쳐보죠. I am sorry it was not true. 따로 해석해 줄 필요는 없겠죠?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as if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인 문장이 나옵니다. 자, 함께 보시죠. He talks as if he had known nothing about it. 자, 해석해보면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말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As if 또는 as though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면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이런 의미로 주절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냅니다. 여기 주절 동사가 talks죠. 즉 현재니까 as if 다음에 나온 가정법 동사 had known은 현재 이전의 시제가 되니까 과거 또는 현재 완료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는 현재보다 전에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현재 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He talked as if he had known nothing about it. 해석해보면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었던 것처럼 말했다. 이런 의미죠. 여기도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으니까 주절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내죠. 즉 주절의 동사 talked가 과거니까 가정법 동사 had known은 과거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때보다 이전에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었던 것처럼 그때 말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설명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looked as if she had seen a ghost. Ghost는 유령이란 뜻이니까 그녀는 유령을 보았었던 것처럼 보였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자, 여기도 주절의 동사 looked가 과거니까 가정법 동사 had seen은 과거 완료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녀는 그때보다 이전에 유령을 보았었던 것처럼 그때 보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as if 또는 as though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오느냐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느냐 하는 것은 주절의 동사가 현재이든 과거이든 아무 상관없이 as if 또는 as though 이하 내용이 그 주절의 동사와 같은 때를 나타낼 때는 가정법 과거가 오고
주절의 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낸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I would have failed. If it had not been for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정법 과거에서 if it were not for를 배웠었죠. If it were not for는 만약 뭐뭐가 없다면 이런 뜻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인 if it had not been for는 만일 뭐뭐가 없었다면 이런 의미의 과거가 됩니다. 자, 해석해보면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I would have failed, 나는 실패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주절에도 조동사 have PP의 형태인 would have failed가 온 것입니다. 자, if it had not been for에서 if를 생략하면 had it not been for 뭐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 문장을 if를 생략해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I would have failed. 6. If I had taken my doctor's advice, I would be well now. 자, 조디 선생님께서 동그라미 6번도 같이 읽어주셨죠. If I had taken my doctor's advice. My doctor's advice. 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내 주치의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I would be well now. Well은 건강한이라는 뜻의 형용사니까 나는 지금 건강할 텐데. 자, 정리해보면 내 주치의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나는 지금 건강할 텐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조건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인 had taken이 쓰였는데 주절에는 보니까 가정법 과거인 would be가 쓰였죠. 가정은 과거 사실의 반대지만 그 결과는 현재에 미치기 때문에 주절에 가정법 과거를 쓴 것입니다. 자, 이런 가정법을 혼합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표현하면 과거에 내가 내 주치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 나는 건강하지 않다. 이런 말이니까 다음과 같이 고쳐볼 수 있겠죠. As I didn't take my doctor's advice, I am not well now. 자, 문장을 보시면 as가 이끄는 종속절은 didn't take로 과거 시제고 주절은 am not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라는 것 꼭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이죠. 가정법 미래에 관한 예문이 나오는데요. 가정법 미래는 현재 또는 미래에 실현 곤란한 가정이나 강한 의심을 나타내는 용법입니다. 해석은 그럴 리에 없겠지만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조건절에 should가 쓰이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자, 조건절에 should가 쓰이면 실현 가능성이 적은 일을 가정하게 됩니다. 자, 이때 형식은 자, 조건절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동사 원형, 주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현재형 또는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예문을 보시죠. If it should rain tomorrow, I will put off my departure. If it should rain tomorrow, I would put off my departure. If it should rain tomorrow, 만일 내일 비가 오면 I will 또는 I would 쓰고 put off my departure. put off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put off는 연기하다, 미루다 그런 뜻으로 postpone과 뜻이 같으니까 나는 출발을 연기할 것이다. 자, 그런 의미인데요. if절에 should가 있으니까 그럴 리에 없겠지만 만일 내일 비가 오면 나는 출발을 연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조건절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즉 should rain, 그리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현재형 will 또는 과거형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푸시 쓰였으니까 가정법 미래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시죠. Should you meet him there, tell him to come home at once. Should you meet him there? 그럴 리에 없겠지만 만일 네가 그를 거기서 만나면 tell him to come home at once. 그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말해라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 그럴 리에 없겠지만 만일 네가 그를 거기서 만나거든 당장 집으로 오라고 말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절에 should you meet him there? 자, 여기를 보면 접속사 if가 생략되면서 조동사 should 플러스 주어 you의 어순으로 도치된 것입니다. 또 주절에는 주어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대신 명령법이 쓰였죠. 이처럼 조건절에 should가 쓰인 경우에 주절에 명령법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조건절에서 if가 생략되기 전에 원래 문장으로 고쳐보죠. If you should meet him there, tell him to come home at once.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조건절에 what to가 쓰인 경우가 나옵니다. what to는 가정법 미래의 대용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을 가정할 때 쓰입니다. what to를 쓸 때 문장 형식을 보면 조건절은 if 플러스 주어 what to 동사 원형, 주절은 주어 플러스 would, should, could, might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예문을 보시죠. If she were to tell her boss the secret, what would he say? If she were to tell her boss the secret, 만약이라도 그녀가 자기 사장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한다면 what would he say? 그가 뭐라고 말할까? 다시 말해,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이라도 그녀가 자기 사장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한다면 사장은 뭐라고 할까?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 조건절에 what to 플러스 동사원형, 즉 what to tell 이렇게 나와 있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say가 와서 가정법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정법 미래와 관련해서 주의할 용법들을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건절에 what to를 쓰는 경우에는 주절에 반드시 조동사의 과거형만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앞에 동그라미 3번 예문에서 주절에 조동사가 would가 아니라 현재형 will을 써서 what will he say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다는 얘기죠. 따라서 will을 would로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what to는 should에 비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적은 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대용어에서는 should와 what to를 구별하지 않고 what to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If I were to tell you all I know, you would be amazed. If I were to tell you all that I know, you would be amazed. If I should tell you all I know, you would be amazed. If I should tell you all that I know, you would be amazed. If I were to 혹은 should tell you all that I know. 만약 내가 아는 것을 전부 말한다면 you would be amazed. 너는 깜짝 놀랄 것이다. 자, 이와 같이 what to를 쓰든 should를 쓰든 문장의 의미에는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할 때는 were to를 쓰는 게 좋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설명 예문을 보죠.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I would not change my mind.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If가 even if의 뜻이니까 설사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하더라도 I would not change my mind.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 경우에는 were to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94쪽의 기본법 설명을 다 마쳤는데요. 자, 95쪽을 보니까 작문 연습이 나와 있죠. 자, 아마 저자분께서 책의 공간 배치상 이곳에 작문 연습을 배치하신 모양입니다. 자, 그럼 작문 연습을 해보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했더라면 너는 틀림없이 성공했을 것이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만약 네가 뭐뭐 했더라면 너는 뭐뭐 했을 것이다. 이 말을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이용해서 영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은 if 플러스 주어 had pp, 주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이런 형태가 되죠. 자, 내가 말한 대로, 자, 이것을 해보면 접속사 as를 이용해서 as I told you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틀림없이, 이것은 부사 certainly를 쓰면 되겠죠. 대개 부사는 조동사 바로 다음에 위치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자, 정리를 해보죠. 내가 말한 대로 했더라면, 주어를 you로 해서 had pp의 형태의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을 만들어야겠죠. If you had done as I told you,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너는 틀림없이 성공했을 것이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니까 you would certainly have succeeded,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보죠. If you had done as I told you, you would certainly have succeeded. 자, 다음 2번입니다. 만약 그가 여기에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만약 뭐뭐이라면 뭐뭐일 텐데 혹은 뭐뭐일 것이다. 이 말을
현재의 사실에 반대되는 가습법 과거를 이용해서 영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습법 과거의 조건절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을 쓰는데 비동사는 원칙적으로 was를 쓰면 되는데 1인칭, 3인칭 단수의 경우에는 was를 써도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주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만약 그가 여기에 있다면 if he were here 혹은 he가 3인칭 단수니까 if he was here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라고 말할까? 역시 주어는 같은 he니까 what would he sa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 보죠. If he were here, what would he say? If he was here, what would he say? 다음 3번입니다. 이 방이 조금만 더 크다면 좋을 텐데. 자, 이 형작의 핵심은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 말을 I wish 플러스 가습법 과거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어요. I wish 플러스 가습법 과거는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런 의미로 현재의 실현, 곤란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 방이 조금만 더 크다면 좋을 텐데 I wish this room were a little larger 혹은 this room이 3인칭 단수니까 was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I wish this room was a little larger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죠. 3. I wish this room were a little larger. I wish this room was a little larger. 다음 4번입니다. 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형작의 핵심은 만약 뭐뭐가 없다면 이 말을 가습법 과거의 관용구문인 if it were not for 뭐뭐 혹은 if it was not for 뭐뭐 이것을 이용해서 영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물이 없다면 이 말은 if it were not for water 혹은 if it was not for wa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이다. 가습법 과거의 주절이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따라서 nothing could live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 보죠. If it were not for water, nothing could live. If it was not for water, nothing could live. 다음 5번이에요. 그는 마치 위대한 정치가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자, 이 형작의 핵심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의미를 as if 플러스 가습법 과거를 이용해서 영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as if 플러스 가습법 과거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의미로 주절과 같은 때를 나타내죠. 자, 다음에 정치가는 statesman 혹은 politician. 자, 이것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statesman을 쓰겠습니다. 자, 문장을 연결해 보죠. 그는 이야기한다. He speaks. 마치 위대한 정치가인 것처럼 as if he were a great statesman 혹은 as if he was a great statesma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He speaks as if he were a great statesman. He speaks as if he was a great statesman. 자, 다음 6번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에 갈 시간이다. 자, 이 형작의 핵심은 이제 뭐뭐 할 시간이다. 이 말을 it is time plus 가습법 과거, 즉 동사의 과거형. 자,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영작하는 것이 되겠어요. 작별 인사하다는 것은 say goodbye 하면 되니까 자, 정리해보면 우리 모두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에 갈 시간이다. 이제 뭐뭐 할 시간이다 해서 it is time. 우리 모두 작별 인사를 하고 we all said goodbye. 그리고 and 집에 갈 해서 went ho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리해보면 it is time we all said goodbye and went hom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it is time 다음에 동사가 각각 said, went 이런 식으로 가습법 과거형이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It is time we all said goodbye and went home. 자, 이제 마지막 7번입니다. 끝까지 힘을 내서 예, 마무리 짓도록 하죠. 7번, 그가 너의 충고를 따랐다면 그는 지금 더 행복하게 살 텐데. 자, 이 형작의 핵심은 조건절은 그가 너의 충고를 따랐다면 이런 식으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습법 과거 완료이고 주절을 보면 그는 지금 더 행복하게 살 텐데 이런 식으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습법 과거 그래서 혼합 가정법을 이용해서 영작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충고나 명령, 규칙 등을 따르다는 것은 follow를 하면 되고 충고는 advice니까 자, 문장을 완성해 보면 그가 너의 충고를 따랐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d PP를 이용해서 If he had followed your advice. 그는 지금 더 행복하게 살 텐데 가정법 과거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을 이용해서 He would live more happily now. 그래서 정리해보면 If he had followed your advice, he would live more happily now.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If he had followed your advice, he would live more happily now. 자, 이것으로 94쪽의 기본법 설명, 그리고 95쪽의 작문 연습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다른 기본법 설명과는 달리 작문 연습까지 하느라고 여러분 수고가 참 많았어요. 자,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을 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